요즘 우리 집에는 이제 머위가 이제 약발이 좋을 때예요. 요새 여름철 들어오면서 머위가 이제 점점 가을까지는 대하고 머위 이파리에 약성분이 많이 들어서 체질 개선에도 좋고 퉁성 무릎 관절에도 좋고 또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그 쌈장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마요네즈 섞은 쌈장 소스를 만든 다음에 머위밥을 지은 것에다가 삶은 살짝 데친 머위에다가 얹어놓고 이렇게 쌈장을 하고 밥새우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입 크기로 이렇게 해놓으면 머위를 저기 이렇게 한 입에 먹을 수 있죠. 그렇게 하고 한입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머위 쌈밥을 하는 중이에요. 맛있어요. 이렇게 머위밥을 지금 해서 놓고 머위 쌈을 이렇게 이제 살짝 데쳐서 놓고 쌈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머위밥을 접시에다 담으면은 담아서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이거 하나만 먹어도 체질 개선이 되고 탱수 물관절이 그냥 나아요. 그리고 이제 체중도 좀 빠지죠. 근데 이렇게 저기 금식이라든지 그런 밥을 굶어가지고 이렇게 빠진 것은 뱃살이 처지는데 머위 먹고 이렇게 살이 빠진 경우는 체질 개선이 되고 몸이 가뿐하고 폐암에도 좋고 다른 항암 작용도 있고 또이 머위를 갖다 음식에 넣었을 때는 음식이 상하지 않아요. 항균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또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탱성 무릎 관절에도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가족이 이렇게 여름철만 되면은 자주 해 먹는 건데 오늘 이렇게 머위 쌈밥을 했네요.